자, 안국동 씨, 전기가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사실상 아까 그 인천 나얼님께서 방에서 나가셨을 때 전기님께서 욕을 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왜 그렇게 자꾸 남의 부모님을 네. 찾으세요?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더라고요. 사회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 잘못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많이 들어와. 아, 야. 아 맞다. 안녕하세요. 아 반말방이니까 반말할게. 반갑다. 다들 이 시간에 뭐해? 그냥 뭐 수능 끝나가지고. 수능 봤어? 맞아. 수능 안 봤는데 수능 본 사람 있구나. 친구네. 수능 잘 봤어? 아, 제 수능 보러 갔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에어팟 끼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퇴실 당했어. 나도 사실 수능 봤는데 포스트잇 롱패딩에 붙여갔다가 네 감독관이 1교시 때부터 바로 걸려가지고 네 롱패딩 다 찢어졌어. 코코카카. 나 인천 나와 카톡 있었는데. 아 그런 거는 네. 방송에 사적인 얘기 안 해야지. 왜 그런 걸 자꾸 폭로하듯이 사람 가슴 새 가슴 만들어. 아니 두근두근 거리게 이러지 마. 나 좀 무섭다. 폭로 당할까봐. 아니 그런 거 없어. 근데 뭐 나랑 카톡 한 척을 하니? 아니 카톡 한 척이 아니라. 미안한데 저기 나는 카톡을 준 사람이 없어. 맞아. 줬더라도 방송용 카톡을 줬겠지. 맞다. 너랑 나랑 뭐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오해한다야. 그런 건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내 카톡 알아서 뭐 했니? 카톡 했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니 내가? 말해도 돼? 아니 말하지 마. 알겠어. 아니 언젠데? 진짜야? 그때가 언제였지?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을걸? 굉장히 오래된 와. 걸 얘기하려고 그러네. 왜? 자 알았어 그래 얘기해봐 뭐라 그랬는데 내가. 게스트 나오라고. 아니 뭐야. 게스트 나오라고. 게스트 섭외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알지. 그래서 왜 안 갔는데? 나 대구 사니까 멀어서. 인천을 뭐 교통비 지원 안 해주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네. 그 사실은 그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적으로 얘기하다가 좀 깊은 관계까지 갔던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랑 카톡 했다고 했던 분들이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 이후로 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혹시 갠가 해가지고. 아니. 예. 트라우마가 진짜 무섭죠. 아 그것도 그런 게 이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어디 산다고 얘기하고 그냥 그런 그런 사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줄 몰랐어요. 네. 그냥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녁에 새벽에 그냥 대번에 찾아오더라고.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예. 방에서 천둥 쳤냐 그러는데 방에서 천둥 안 쳤고요. 예. 정기님 왜 이렇게 많이 변하셨나요? 사람은 변화의 동물이죠.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안국동님은 예전에도 저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변한 것처럼 많이 봤어요. 것처럼 말하세요. 많이 봤어요. 저님 안 봤는데 저 많이 봤습니다. 정기님. 자 안국동 씨. 네. 정기가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아니 사실상 아까 그 인천 나얼님께서 방에서 나가셨을 때 정기님께서 욕을 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뭐라고 욕을 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건데 해도 되나요? 아니 인천 나얼님께서 다른 방을 가셨잖아요. 예 정기 씨가 다른 방 제가 방송에 안 나오는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서는 네 아주 엿보시더라고요. 예, 아주 그 쌍욕 쌍욕 수준이 아니죠. 유튜브에서 본 적 없는 모습을 봐버려서 예 제가 봤을 땐 전기 씨는 주둥아리로 시체 유기까지 하시는 분이라서 네, 약간 순간적으로 저는 짭전기인 줄 알았거든요. 예 맞아요. 저 네. 정기 씨가 방송 안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저도 익히 네. 전에 들어가지고 정기님 혹시 입에다가 본드 붙이셨나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아, 한번 네. 말해보세요.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고개 빡빡이 내렸잖아요. 아니라 고개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네, 패드립 쳤을 거예요. 아마 패드립과 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뭐 약간 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여성분들한테는 특유의 욕을. 제가 예. 아까 인천나을님께서 다른 방 가셔가지고 이제 정기님을 초대하시는 거였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코트님께서 나가시고 제가 정기님 왜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0.1초 만에 왜 이시나? 예? 바로 이래버리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네, 가지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막 이제 씨나 막 이런 식으로. 에이, 그거는 약하고요. 네. 그것도 그건 약하고 제가 들은 제가 아는 거랑은 다르네요. 정기 씨 우투당하고 계시네. 평소에 욕하는 거는 심각하죠, 아무래도. 전 욕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욕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준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럼에도 꿋꿋이 여성분들한테는 이렇게 막 혹시 매춘을 하지 않느냐라고 뭐 한다라든지 그 망발한다든지 살아계신 부모님들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저기 해버리신다든지 왜 그렇게 자꾸 남의 부모님을 찾으세요?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사회가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그 시청자들도 그냥 뭐 어쨌건 정기 씨 보고 이렇게 아는 사람 아는 척했다고 해서 거기다 대놓고 그냥 패드립 막 갈기시던데. 네. 아, 예, 예, 예. 아닌데. 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봤어요. 아, 예. 그렇게 항등하시는 네. 거 보고 나서 와 이 새끼 미친 놈이구나 싶더라고요. 익명성의 숨은 괴물이었는데 익명성을 막 파헤치려고 하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정기 씨는 토크원의 조커예요. 호아킨 피닉스 그 자체예요. 예. 좋은 별칭을 얻었네요. 토크원 조커는 제 죽음이 삼부 다 같이 있길. 그러면 인천 나얼님께서는 정기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더 미친 새끼였어요. 그나마 좀 나아진 거지. 인천 나얼님도 예전에 미친 놈이었잖아요. 저요? 저는 아는 사람들만 있지 않은 이상은 패드립 안 쳐요. 저 아는 사람들한테만. 진짜 절제히 하시네. 아는 사람들한테만 패드립 쳐요. 특히 게임할 때 패드립 많이 치는데 저는 뭐 세워나갈 일은 없죠. 한번 세워나갈 뻔한 적 있었어요. 같이 놀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사 폭로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폭로해가지고 죽여버렸죠. 원래 관계가 좀 깊어지면 씁쓸함이 남는 법입니다. 뭐 기쁨을 나누면 또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또 약점이 되니까. 맞습니다. 꼬꼬까까. 오늘 방송 오래 하려고 했는데 졸립죠? 죽어도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저도 곧 있으면 이제 직업 소개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어디 직업 소개요? 네네, 매일 바뀌어요 전 직업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무슨 프리랜서시죠? 네? 어떤 프리랜서? 그때그때 바뀌니까 모르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기 씨는 토크온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왠지 진짜 씁쓸한데 내년에도 토크온에서 볼 것 같고.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또 한번 참 미친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토크온에서 만난 애들은 이렇게 뭐 1, 2년 있다가 다들 이제 현계라 그러죠. 현실 게이트를 타는데 꼿꼿하게 진짜 예 일관성 있게 토크온에서 마주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정기랑 토크온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현실성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좋다. 저 친구는 명절에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명절에 원래 가족을 찾거든요. 네, 명절에 저번에 정규님께서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실까봐 안 내려가셨다고. 왜 이번에는 무슨 핑계로 추석에 안 내려가셨어요? 아 내려가다가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네네. 그럴 수 있죠. 추석에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예 그랬죠. 넘어질까봐 안 갔다고. 때려 죽여도 안 가죠. 꼬꼬까까. 근데 인천나얼님이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본 적 있으신가요? 못 봤어요 아직도. 근데 정기님은 코트님이랑 합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네네, 당연하죠. 아, 진짜로요? 아, 네, 당연하죠. 근데 그게 여건이 맞지 않다니까. 네. 항상 말로만 하는데 저도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아, 한 번 정도 해도 괜찮겠다. 근데 커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방 괜찮으세요? 저는 정기 씨가 제가 불러도 안 올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정기님 한번 합방하죠. 네, 방송용으로 이렇게 너무 소재로서 이렇게 소비되는 게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크에서 만나서 노는 게 제일 베스트죠. 정 저러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정기 씨 잘 안 보이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사라지고 아예 진짜 안 보인 지 너무 오래돼 버려서 그러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 하겠죠. 자식 갔구나. 떠났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세상으로 떠났거나 아니면 진짜 사회로 떠났거나 현실로 떠났거나. 제가 봤을 땐 컴퓨터가 안 되면 PC방에 가서라도 폰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정기님. 제가 토큰에 없어지면 실종 신고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가 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아예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할 거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미친놈. 토큰 이제 사회예요. 사회생활을 여기서 배웠고요. 진짜 미친놈이네. 아무튼 그래요. 뭐 여기 이제 새벽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다들 너무 그 즐거웠습니다 오늘 대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 정기 씨 또 봅시다. 예? 네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과 사원가의 대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사실은 그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적으로 얘기하다가 좀. 깊은 관계까지 갔던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랑 카톡했다고 했던 분들이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예예. 예.